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 가져왔고요. 네, 자기계발서 같은 거긴 한데 소설 형식이에요. 그래서 좀 읽기 쉽고 좀 흥미를 끌어당기는 스토리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읽기 쉽습니다. 네, 원래는 교보문고 쌤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한 달에 이제 정액제처럼 내고 여러 권의 책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 서비스를 그만둔 이유가 중요한 책들은 계속 소장을 하고 싶은데 내가 메모해놨던 거라던가 아니면 책 자체라던가 소장을 하는 개념이 강한데 없어지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제가 그냥 돈을 다 주고 이북을 통째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북으로 사니까 제가 또 두께를 모르죠. 얼마나 큰 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두세 시간 만에 놀면서 누워서 다 읽은 그런 되게 짧고 간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말고 이제 서점 가서 미리 좀 보시고 소장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사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짧아서. 그 제가 오늘 내용을 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어떤 현인이 다가와서 갑자기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런 짧은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현인이 나타났는지 그런 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오지만, 일단 이제 구성은 주인공은 이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조언을 듣고 하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기 쉬운데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내 머릿속에서만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내 생각보다 언제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돈의 포인트 같아요.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경제가 처음 성립됐을 땐 사람들은 오직 물건만 믿었어. 이른바 현물이지.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 경제에 시간 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려 주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 주겠소. 이런 대화가 실제로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을 시켰어.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행이 되었다네. 그게 당시에는 뭐 문신 같은 형태였을 수도 있고 끈한 가닥이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가 된 거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됐어.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 됐다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가면요.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수 있어. 국가는 그 수표에 사인하는 보증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큰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신용이 올라가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 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못하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아까 이 돈의 기원을 통해서 돈의 핵심 요소, 기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봄으로써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신용의 대체제가 돈이었으니까 그 기원을 따라가 보면 어떤 게 돈을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얘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남을 못 믿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 왜냐면 신용은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줄 리는 없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질문을 합니다. 속으면 어떡해요?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부자도 남을 믿었다가 속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기꾼들도 많이 붙고요. 이상론처럼 들릴 뿐이에요. 누구를 잘 믿으라는 소리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어. 같은 의미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믿나? 아직 내 이야기는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주게.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이렇게 해서 돈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돈은 신용이다. 두 번째, 돈을 나에게 가져오는 건 언제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라는 두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실제로 큰 돈을 갑자기 손에 넣으면 돈을 쓰는 감각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감각이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돈을 잃어봤든 벌어봤든 똑같이 어쨌든 돈의 규모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큰 돈을 다뤄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나에게 좋은 경험치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냐 성공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만한 규모의 돈을 다뤄봤다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이 갑자기 큰 단위로 뛰어버리면 그 돈을 내가 쓰고 내가 소유했다, 내가 이 돈의 주인이다 라는 감각보다는 그 돈에 휘둘린다는 거죠. 돈은 어떤 에너지인데 그 돈을 갑자기 많이 내가 지니게 되면 뭐 어떤 너무 많은 일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돈을 뭐 나쁜 의도를 갖고 붓는 사람도 생에 없다가 이제 생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기지 않은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게 들으면 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물론 그렇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정말 신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은 이제 사업이 좀 힘들어지니까 돈을 빌리다가 이제 빌릴 곳이 없어지니까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말 없이 돈을 이렇게 빌려준 친구들도 많았지만 돌려줄 가망이 없어서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거죠. 주인공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신용을 악용해왔다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못했는지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죠. 결국 신용이 있어야 돈도 생기는 건데요. 돈의 성립 과정을 봐도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죠. 내가 지금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진 않겠지만 정말 급해지면 그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용이 돈 자체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런 일은 안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급박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내 장기적인 신용에 투자하는 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오늘 하나 이거를 가져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요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두 번째,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세 번째,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네 번째,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다섯 번째,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뭐 있어요? 돈이 줄면 어떡하지? 내가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부자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 그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이 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또한 스스로 부를 일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만큼 그 정도만 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하네.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헛스윙을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내가, 스윙을 잘 못할까봐.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또한 많이 칠수록 내가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잃을 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 태도가 전부라고 하죠. 그거를 알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릴수록, 지금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어릴 때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물론 실패 확률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연애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가 걸리고, 또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이니까, 내 경력이 되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쌓이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해볼수록 좋다라는 사고방식을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잃을 게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깨닫게 되죠. 그걸 돌이켜보면 사실 잃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차라리 젊었을 때좀더 어렸을 때 했으면 좋은 건데 그거를 모르는구나라고 이제 조금 깨닫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그리고 하나의 시도를 할 때는 굉장히 그 헌신해서 할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놓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젊은이들에게만 허용된 유명한 표현이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내가 너무 뭐 시도해보기에는 안될것 같은 이유가 수만 가지 있으시겠지만 뭐 나이가 많다, 상황이 어찌어찌하다, 뭐 얼마나 이제 탄탄하고 논리적인 이유들이 많으시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제가 뭐 노래 가사를 듣다가도 이런 거 있었는데 그 too young enough to try, old enough to know better 이라는 다 가사를 이게 마룬5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시도할 만큼은 젊고 또 그만큼 잘 알 정도로 나이가 있다. 솔직히 너무 어릴 때 많은 걸 해볼 수 있지만 너무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또 너무 나이가 들면 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내가 뭐 좀 지금 어떤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잃는 게 두렵고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부자의 생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더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도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이가 있고 지금 가진 걸 잃을 게 두렵고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차피 너무 어려봤자 시도 못해요. 너무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우리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래서 같이 꿈에 집중해서 하나하나의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서 다시 또 가꾸고 여러 가지의 영역들을 마련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리타와 구독자분들이 분들 그리고 지나가면서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밖이 시끄러워서 지금 여러 좀 더 길게 촬영하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